적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명확하군요. 저 탑은 위장하고 있던 코버넌트 슈퍼캐리어와 연결되어 있었으니까 위험한 상태죠. 다행히도 지원이 곧 도착할 예정입니다. UNSC 함대의 60%가 기존에 제서 리추행성으로 이동 중입니다. 첫 번째 부대가 48시간 안에 도착합니다. 48시간이라고? 그게 즉각이야? 이번엔 누구한테 갈 겁니까? 캣. 맨날 캣한테만 거시네. 왜 그러는지 알잖아. 이 상황에 지원을 기다린다고요? 도착했을 땐 우리 무덤밖에 없을 거예요. 핵무기는 전부 못 쓰게 됐거나 전함과 함께 파괴됐다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 알잖아. 확실해요? 또 무슨 말을 하려고 캣. 듣기 싫은가요? 싫어. 들어볼 생각도 안 해요? 말해봐. 700명이 죽은 사고 기억해요? 시그너스로 가던 이주민 수송선 말이에요. 대충은 공간 점프 드라이브가 고장이었지. 사실은 고장난 게 아니에요. 정비 후에 탑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거죠. 드라이브가 작동했을 때 수송선의 반쪽만 어디론가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거랑 무슨 상관이지? 손을 조금 쓴다면 코버넌트 캐리어에도 같은 사고를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캣, 자네 능력은 알지만 이건... 끝내주죠? 그 말이 아니잖아. 뭡니까? 설명해줘. 써도 되겠지? 조심해. 코버넌트 캐리어를 궤도상에서 파괴하는 게 목표예요. 허가는요? 어떨 것 같나? 핵무기 대신 공간 점프 드라이브를 사용할 거야. 운반은 우리가 직접 해. 저 위까지 올라간 다음 공간 점프 드라이브를 작동시키는 거지. 잘 썼어. 그러니까 궤도로 이동할 수 있는 수단과 세상에서 제일 비싼 장비가 필요하다 이 말이군. 일개 야전 병사인 전 그런 물건을 접할 기회가 없지만 글쎄요. 세계 부서가 황당한 루머라고 일축했었던 존재하지 않는 세이버 프로그램이 진행 중인 존재하지 않는 발진 기지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을지도 모르죠. 우리 신입이 절대로 조종사가 아니었던 그곳 말이죠. 너 진짜 겁난다, 알아? 홀랜드 대령님의 허가만 받으면 돼. 잘 말해보라고. 대장이 얘기해야죠. 젠장, 이런 건 허가 안 나. 발진기지까지 좀 걸리겠군. 수송기로 가기엔 위험하니까. 알겠습니다, 대장. 더블테, 해안으로 간다.
작전을 허가하다. 훌륭한 작전이었으니까요. 그럼 조종사 마음이 바뀌기 전에 얼른 세이버를 깨워볼까? 아래쪽 플랫폼에 레이스가 있습니다. 먼저서는 저쪽 문입니다. 세이버에 타. 대장님과 캣은요? 조리 펠컨을 가져오는 길이야. 세이버가 뜨면 나갈 거다. 어서 가. 그렇지, 식스. 어서 가자. 출격팀, 세이버 출격 준비가 완료됐다. 고정장치 분위기 발진 캐시 5.